이번 영상은 화성남양 서희 스타힐스 5차 운영 조합원 예정자 모임 밴드 측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화성남양 서희 스타힐스 5차 입주자 밴드 운영진 조합원 집회는 조합원 모집 2차부터 지금까지 시작도 못한 8년간의 시간을 돌려달라는 입주 주민들이 마음을 전한 화성시와 조합장에게 해답을 물어보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 서희 스타힐스 5차 입주자 집회는 이번 처음으로 3일간 연속으로 집회를 진행했고요. 시청 허가 후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배시 모습으로는 화성시청까지 차량 뒷거리 집회와 도합장 건물 앞 거리의 집회로 신고 후 진행을 했습니다. 집회는요,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 후 아파트 부지와 추가 분담금, 조합장 책임있는 행동, 화성시 책임있는 자세 등등 조합원의 염원이 담긴 집회로 처음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들 자기만의 집을 짓고자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담아 참여 의사를 담은 입주자의 조합원이 개개인의 마음들이 모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힘이 하나 둘씩 모여 한 방울 두 방울 열 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조합원의 모습은 아름답네요. 내 보금자리를 한탕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과 자신의 보금자리를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 가려는 그 마음을 가진 조합원과 조합장의 신뢰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지네요. 이분은 대행사 쪽 업무를 하시는 분이시라는데요. 조합원 쪽도 아니신데 왜 저를 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니, 집 짓는데 8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힘들어 지쳐있는 조합원의 마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누가 열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신이거나 군자이겠지요. 이분의 말씀은 합법을 원하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약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8년을 기다리게 하고선 이제 와서 합법을 운운한다는 게 우습지 않나요?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8년이란 시간을 기다리게 한 조합장의 신뢰는 무엇인가요? 조합장의 잘못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8년의 시간을 조합원은 묵묵히 기다려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신뢰와 그 희망의 시간들은 조합원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기는 멀리 오지 않았나 싶네요. 조합원의 마음의 신뢰를 찾는 길은 조합장이 사퇴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며, 화성시는 더 이상 조합 주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행정처리는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런 마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겠다는 조합원 주민의 마음을 오늘 리차드 김우진 방송에서 모두 담아 영상으로 전 국민께 전하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성 남양 서희 스타힐스 5차 입주자 모임이 조합 운영자 조합원의 마음을 조합장 화성시 시청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가보시죠. 오늘 또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즐겁게 보내셔야 돼요. 이게 성질나면 힘만 들어. 그러니까 저 재밌게 놀라고 생각 중이고요. 일단 뭐 시청 앞에 가서 우리 집회 아, 저 인사드렸는데. 방송을 해주고가지고 제가 다 띄워 보셨죠? 네. 어제, 월요일, 수요일, 그 오늘까지 한 동영상 제가 지금 다 해놔가지고, SBS, MBC, JTBC 다 지금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쪽, 저기, 기자분들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초상권 침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번에 정말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게 할 수 있죠? 예!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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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의 함성 5초간 됐어! 예!
마지막 표현은 두 번 반복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에 그 빨간색 보이도록 말씀 부탁드리고 화성시장 수탄 나서 전일차 봉쇄! 봉쇄하라! 봉쇄하라! 네! 7년 동안 못 빼냈나 지지택을 해제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화성시장 직접 나서 서울차 봉쇄! 봉쇄하라! 봉쇄하라! 7년 동안 못 빼냈나 지지택을 해제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대단세는 대단인데 최고의 대목소리 최고의 대목소리 대단세는 대단인데 최고의 대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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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자 전방에 5초간 함성 박수 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바꿔봐 놨을 거예요. 그걸. 사대보험도 조합적으로 적재하는 조합당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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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사대보험도 조합적으로 적재하는 조합당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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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적으로 적재하는 조합당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규제! 전주민은 구속적으로 났다고 대의사도 전세 탑승하게 되어있던 조합당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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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셋 반장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 둘 셋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고 다음 주 한 주는 쉬어서 우리가 발에서 많이 빨리 받아가지고 그 저기 그 신고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오늘 통 옷이 좋아 보이는 거 생각했어. 저도 답답해서 시작은 했지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도 무식한 형 저 양반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 일을 합니다. 예! 운영이 믿고 갑니다. 예! 예. 정말 네 글자 사퇴하라 사퇴하라 투쟁 해볼까요? 예! 절대 있게 외쳐주십시다. 신한국이 그만하고 사유차 등장하라! 헌재! 사퇴하라! 구제! 김창룡은 끌리는가! 조합원의 탐구소리! 탐구소리! 결정소리! 구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불이치란 절대 불가! 절대! 동시에 고소건이 한 4개 정도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될 것이고 주택법 위반으로 2개 그리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하나 해가지고 총 4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전 조합원님께서 서명해 주신 520명 서명도 같이 고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걸 토대로 마련해서 발의서도 동시에 발의서도 이제 인원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총회까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놓고 발동은 멋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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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김창영은 돌리는다 조합원의 동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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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김창영은 돌리는다 조합원의 동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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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소수 의견이 아니고 여기 나와주신 모든 분들은 삼천 세대를 대표해서 나와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을 만약에 저쪽에서 소수 의견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절대 그렇지 않고 삼천 세대를 대표해서 나와주셨다고 말씀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 공개 안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장고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식으로 돈을 썼는지 공개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수 의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주인이면은 당연히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 먼저 알아야 될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 자체도 그것을 소수 의견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준비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냐. 안 잡으면 못 들어가신다고. 그건 누가? 누가? 아니 내가 만사 대실에 누가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어 그걸 말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이거 장원 아닌데? 무슨 소리래? 장원이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 뭐 해보자. 기대가 있으면 있으니까. 안 할까? 있을게요. 아니 그리고 대행사가 왜 이러냐고. 대행사가 하지 그 누가 하는가. 이제는 조합원에 들어간다니까. 아니 알았다. 알았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몇 명만 들어가. 아이고 지겠네. 많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조정할게요. 그러면 되죠. 조정하지 마세요. 못 들어가면 우리가 법정에 서면 되는 거고. 아니 우리 사무실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거 맞아요. 들어가요? 이게 김찬민 사무실이야 우리 사무실인지. 많이 늘으면 안 되는 문제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주인이야!
외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죠. 본 사람이에요. 똥물을 보는데 무슨 어부방이야. 조합원이 왔는데 누가 어부방이라고 그렇게 상담하고 온 거야? 아니 병분 올려. 아니 조합원이 누구나 병분 하노? 조합원이 누구를 위한 조합장인데 행사예요. 조합장이 누구를 위한 조합장이야? 조합장은 조합장이나? 확인하고 조합 몇 분이라고 하니까 몇 분이나 쓰지 확인하지. 자꾸 그러시면은 저희가 나섭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조합을 하기 싫다면 몇 분 내놔야 된다냐고요. 내가 무슨 얘기 중이잖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원장님 이렇게 할게요. 그냥 우리 신분증하고 제가 다 확인하라고 신분증하고 조합을 내서 갖고 오라 했어요. 쓰는 거는 나는 조합을 못 믿어요. 왜 전화해가지고 또 증명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지금 증명당한다고 내 증명 보내셨잖아요. 쓰는 건 못 쓰고 신분증하고 조합을 계약서 보여드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까요? 다 내가 신분증하고 그래요. 네? 쓰면은 또 그렇게 당당하신데 왜 못 써요 그거를? 아니 대형하시다고 당당하면 몇 분이라고요? 당당하면 되겠어요? 그럼 저분도 당당하시고 조합을 놓고 조합을 다 내놓으면 쓴다고? 뭐 서명을 하고 주문을 하네. 서명을 안 하면 수립을 못 시키는 이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서명을 이분들이 안 하면 수립을 거부하실 겁니까? 들어오셔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담을 안 할 거니까. 수립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들어오셔도 돼요. 상담을 안 하고 그냥 있다고 하셔야지. 아, 수립을 하려고. 네, 대화를 안 할 거예요, 제가. 네? 아, 대화를 왜 안 합니까? 제 말이죠. 안 좋게 들어오셨는데. 아니, 그거 당당하세요. 너무 싫어요. 과장님과 과장님과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 된다. 내가 지금 정상에 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틀째 그랬잖아요. 언성 높아지고 서로 욕설하고. 잠깐만 저기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저기 지금 찍는 거 보고 지금 미얀마하고 면담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가 하지라고 그냥 갑시다. 같이 논의하는 거? 제수 뭔가요? 갑시다. 예. 갑시다. 재증입니다. 재증. 아니 근데 저 근거로 재증하고 조합원 확인하려면 조합장 명부 내놓으면 되는데 왜 안 내놓는 거예요? 조합원 명부 내놓는 거예요? 하나, 하나, 하나. 대화 안 한다니까 한 가지만 물어봐. 아니 대화 안 해라 한 가지만 물어봐. 안 한다니까 한 가지 반 가지고. 아 그냥 물어만 봐. 신분증. 이 사업을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야? 어른들끼리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야. 왜 나를 몰라요? 상장들 본인들 신분증하고 다 내놔요. 상장들 제가 왜요? 왜 우리 조합원 다 내놔요? 무슨 누가 내놓으라고 해? 신분증 내놓으라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증 내놓으라고 사실을 써요. 이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쓸데없는 얘기를 와서 저 신뢰하지 마세요. 네? 기억나시죠? 조합장님,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조합의 신뢰가 깨진 게 문제. 아니 왜 나보고 신분증을 아니 누가 시비를 걸어요? 누군지 몰라요. 제가 장강호 대표님 한테 물어봤었고 그때도 서로 동의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와서 떠드니까. 이 사업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야말로 누군지 모르. 조합의 신뢰가 깨진 게 문제입니다. 신뢰가 왜 깨졌어요? 신뢰가 왜 깨졌냐고요? 조합장님이 조합원들 있는데 신뢰를 심어주지를 않아서 깨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잘 가고 있는 조합에 우리가 학교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추가부지 사는데 늦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두 명 들어오면 확인하고 잘 한다고 했죠. 그래서 놓쳤어요 두 명. 근데 잘 되고 뭐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조합원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조합원분들의 마음은 지금 조합의 신뢰가 깨진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와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결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신뢰가 깨진 조합에서는. 네. 신뢰가 깨진 조합에서는 조합장님께서 사임을 하시는 게 답이고요. 거취를 표현하세요. 제가요? 예. 맞습니다. 그냥 이거 몇몇 분 여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주시면은 저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가고 제가 뭐 사정한다고 안 하시겠어요? 절대로 방해하지 마시오. 절대로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당당하면 쓰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려면 그냥 가시고. 각자 오시는. 저 앞으로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저 양반 좀 피는 건 안 보여. 우리 대한민국에 저 양반 좀 피는 건 안 보인다고. 우리 질리지 말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영상 찍어가지고 저희가 법대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저 사람들이 무슨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저희도 조치 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분들은 조합원들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반드시 이 조합정 해임 안건으로 조합정 교체를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장이 저러는 거냐고 기름에다 불 붙이는 거예요. 더 이상 조합장하고 이 시위를 통해서 더 이상 조합장하고 하는 얘기는 말 대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 모든 걸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적으로 전 서명운동 이제부터 이제 발의서에 대한 서명운동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께서 써주신 고소장에 대한 그 서명에 대한 고소장이 계속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한 달 동안은 서명 반려가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번호를 공유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더 많아요. 악용되는 게 더 많아요. 저희도 모든 전화번호나 이런 거 공개하고 싶은데 그게 악용이 되면은 이 사업이 겉절 수 없이 악화가 됩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식사라도 대접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 사람들만이라도 올리면 매번 대화 안 듣다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대화 안 할 겁니다. 법으로 아예 안 한다고요? 예, 이제 대화 안 할 거예요. 지휘도 안 할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 남양 서희 스타일스 오타 입주자님의 마음을 전해 보았고요. 구독자님, 시청자님께는 영상 응원의 답변 보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조합원의 열망, 희망이 행복되어 돌아오길 바랍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합원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일들이 잘 이어지신다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맞아, 당정역에 내려주시면 돼. 당정역. 화성난양 스위 스타힐스 5차 입주자님의 모임 일들이 잘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 영상은 조합 아파트 탁공과 입주자 조합원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담아 올려봅니다.